어떤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꼭 신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웹서비스 쪽에 몸담고 있는 제 경험 기반 느낀 점이니까 다른 포지션의 개발자라면 공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개발자들은 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죠. 당연히 그러라고 뽑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왜 하지? 이런 과제에 대한 의도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날 제가 판촉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사가 매우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청소가 좀 힘들어졌어요. 청소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해결을 해야겠어요. 저는 알바 A, B에게 이런 걸 부탁했습니다. 매장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알바를 더 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알바 A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어요. 판투 사장님, 개발자 아닙니까? 진정한 개발자라면 기술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참에 청소 로봇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발관절이 달린, 바닥에 바퀴, 머리엔 카메라 모듈이 달린,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빅테이블 위에 있는 쓰레기를 자동 인식, 벽면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잠깐 충전하도록 구현하면 작업이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벌써부터 개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지 않으십니까? 알바 B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어요. 제가 손님들을 열심히 관찰해봤는데 보니까 커피 말고 이상한 걸 드시고 있더라고요. 김밥, 만두, 쫄면 뭐 이런 걸 드시는데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옆 두자본식에서 파는 메뉴잖아요. 이걸 드시고 안 치우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운영 방침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를 추가하고 이런 걸 여기저기 잘 보이게 붙여두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두 해결 방안 중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알바 A는 정말 순수히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사고에 갇혀버렸어요. 저 로봇이 진짜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 한들 일단 개발 공수가 매우 크겠죠? 그리고 매장에 로봇이 돌아다니면 어쨌든 복잡도가 커질 거고, 행여나 저 로봇이 고장이라도 나면 고치는 비용도 크게 들어요. 상시 충전에 의한 전기세도 꾸준히 나갈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알바 더 뽑을 여건도 못 되는데 로봇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알바 B의 해결 방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경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죠. 알바 B는 기술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과제의 의도를 정확히 안 거예요. 정책을 수정하면 굳이 개발 없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찾아낸 거죠. 물론 이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일단 이렇게 해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돼요. 나중엔 정말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알바도 새로 못 뽑는 이 시점에 청소 로봇을 개발할 정도로 무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아니고 예전에 지인 중한 분이 팀에서 인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00% 실화는 아니고 MSG를 조금 쳤어. 그 인턴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개발자 인턴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기술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이 있었는지 줄곧 알바 A 같은 관점으로 과제에 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높으신 분들께 인턴 과제 최종 발표하기 전에 그 팀에서 중간 점검차 모의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썼고 퍼포먼스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거 어필을 했어요. 근데 이런 류의 질문에는 답을 못 했어요. 저기 잠깐만요. 근데 거기에 굳이 캐시를 왜 붙인 거예요? 더 빠른 응답을 주기 위해 구성했습니다. 거기가 왜 빨라져야 하죠? 네? 그 API는 유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 관리자용 어드민에서만 쓰는 거라 트래픽이 거의 없고, 게다가 외부 데이터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거든요. 굳이 새로운 캐시를 구성하면서까지 공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빠르면 좋은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는 변경이 잦아서 캐싱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진행하시면서 이 과제 왜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인턴이면 그냥 주어진 과제만 잘해도 괜찮아요. 평가자가 인턴한테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만약에 평가자라면 같은 기술적 역량을 갖춘 분들 중에 이런 깊은 생각까지 하는 분을 더 좋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뭐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사바삽니다. 그냥 저는 그렇다고요. 괜히 제말 듣고 이랬다가 정규직 전환 실패했다고 책임지라고 하지 마시고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신입 때는 선배한테 뭔가 질문하기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회사에서 말을 진짜 안 하고,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기술적으로 막히는 거는 구글링 하면서 일단 끙끙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빨간 줄 나와요. 빌드 안 되는데요? 뭐 초기에는 그 회사의 개발 환경이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이런 거안 돼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처음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받으면 그 선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이 일을 왜 하는지, 과제에 대한 의도나 업무 맥락 같은 거는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성원들한테 물어봐야 해결이 가능해요. 이런 거는 선배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아도 납득을 합니다. 왜 이걸 안 물어보지? 내 잘못 짚고 있는 거 아니야? 질문을 안 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됐을까요? 물론 판투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나요? 김범준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 영상도 좋은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 물론 제가 이걸 따라 만든 건 절대 아니고 아마 업계에 좀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